안녕하세요. 일상 탈출 TV입니다. 여기 무슨 오일이에요? 생긴 게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는데. 요게 지금 8월달에 심은 건데 중순 넘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서 지금 받았거든. 씨앗을 나눔을 받아가지고, 이걸 심었는데요. 큰 거는 이래요, 지금. 오늘 지금 제가 씨앗을 받으려고, 보십시오. 지금 몇 개를 따먹고요. 오늘, 이 오이는 제가 처음 올리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보십시오, 이거. 무지하게 크죠? 뭐 꼭, 방망이처럼 생긴, 방망이 앞부분. 그래서 여기도 달려있고, 또 보시면은, 여기도. 하여튼 제가 길러놓은 건다 크죠? 여기도 보면은 지금 많이 달려있습니다. 여기 지금 안에 잔뜩 달려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저, 여기도요. 어우, 이게 몇 개야, 이게? 여기 지금, 세 개. 저기 한 개요. 저기 하나, 둘, 셋, 넷. 가서 여기 이런 조그만 것도 여기 지금 5개 큰거 5개에다가요 6, 7 뭐 지금 달리고 있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몇 포기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 땅의 특성을 아시고 땅 힘을 기른 다음에, 걸음을 과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파리만 보십시오. 저는 이거 지금 무슨 오이인지는 몰라요. 이거 어디서 지금 누가 주워가지고 심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일반 뭐 백다다기 청우리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심게 된 건데, 지금 몇 포기 안 심었어요. 이제 이거는 왜 심었냐면, 사실은 씨앗 나눔을 하려고 심은 거예요, 이거 지금. 씨앗 나눔을. 여기도 또 있네. 씨앗을 체증해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나눔을 해드리려고 이걸 지금 한 건데요.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여기. 빨래 건조대죠? 이 빨래 건조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공구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썩을 일이 없고요. 이렇게 손에 잔뜩 묻었던 거, 흙 같은 거 묻었던 거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비몇번 맞으면은 싹 그냥 뭐야 쉽게 내려가요.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저쪽에 그 뭐죠? 그 호박 그 재배 거기에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거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일부러 만든 겁니다. 이 자리는 여기에는 도롱뇽인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저기가 또 많아요. 이제 토양살충제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렁이가 여기서 그 토양살충제 뿌린 자리에서 죽더라도 여기에는 지금 무지하게 많이 있거든요. 덤탕이에요, 덤탕. 근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울러 빠지는 사람이라고. 아니, 기껏 생각해가지고 해놨는데 기울러 빠진 사람은 어떡한답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뭐 청우이 심으면 그 가시오이요. 그 심으면 좋죠. 근데 그거 아니고서도 다른 종자, 저기 지금 참외 있네, 지금. 보이시죠? 아유, 참외 몇 포기 심어가지고 너무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심으면 돼요. 지금 이 들깨 올라가죠. 저 들깨는 빌거 아니에요. 들깨 다 익었어요. 여기, 뻐겋뻐겋 소리 납니다.
떨어졌겠네. 아, 여기 들어있네. 그렇게 들었죠. 비지는 않고요. 이거 이렇게 떨어지면 내년에 여기서 그냥 봄에 나오면은 요거 몇 포기 또 모종 해가지고 옮겨 심고서 밭둑으로 옮겨 심어서 이제 들깨 깻잎 따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이 기구를 조금 어차피 여기 지금 이게 옥수수 때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는 덤탕으로 가 있고요. 저기는 지금 보시면은 보십시오. 콩 엄청 날렸어요. 지금 내가 오늘 많이 땄거든요. 이게 무슨 콩인지도 몰라요. 요것도 제가 나눔을 좀할 거예요. 저 보십시오. 이 옥수수 때에다가 여기 지금 이렇게 좀 따놨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바쁜 세상에 뭐죠 지주들 언제 하고 합니까? 그냥 있는 거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리는 영상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저긴 보십시오. 무슨 콩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알도 커요. 보실래요? 제가 지금 새끼손가락 반보다 더 커요. 무슨 콩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뻐요. 근데 이게 저기 때 얻은 거예요. 이거 뭐야? 얻은 게 아니고 대보름날 그 콩밥 해먹는다고 샀는데 그때 몇 포기가 있었어요. 아, 그 몇 개가 있길래 이제 뭐 세 식구가 먹는 거니까 큰건 아니었죠. 그래서 큰 봉지를 안 사고 작은 봉지 2,000원짜리인가를 농산물 시장 있을 때 갖고 왔죠. 그래서 갖고 와서 이거를 심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한 포기예요. 한 포기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저쪽에 하고 열세, 14포기. 14포기인데 지금 다 따면요. 다 따면 두 대빵 넘을 것 같은데요? 거짓말 같다고요? 진짜요. 지금 따는 거요. 요거 지금 바가지입니다. 물바가지. 이 따서 지금 말려놓은 거 반바가지 넘어요. 반바가지 넘고요. 총 지금 14포기네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저쪽에 하나 더 있거든. 14, 15개네, 15개. 뭔 콩인지 몰라요. 지금 모르고 심은 거예요. 그냥 맛있어서. 원래 제가 콩밥 안 먹는데 오늘 몇개좀 땄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 한나무에 100개도 넘게 달렸어요. 뭐 따로 지주대를 만든 게 아니고요. 옥수수대로. 이거는 지금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봉으로 이제 세준 거고. 저거는 지금 옥수수 때고요. 보십시오, 이거. 지금 땄는데도 이렇게 달리는. 여기 달린 것만 해도 지금. 보실래? 달린 것만 해도 지금 4, 50개 돼요. 근데 모든 작물을 재배하실 때, 오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작물의 특성을 아시고, 그 다음에, 내 밭의 힘. 그리고 비료를 잘 쓰시면 돼요. 비료를 지금 저쪽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그 배추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해 배추 못 먹을 뻔했어요. 근데 제가 그 너무 웃자려 가지고, 웃자라면 이제 이렇게 팍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주 전에 그 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제서 이제 지금 꼬갱이 앉기 시작합니다. 안 와서 뭐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비료를 이게 지금 저쪽에 지금 그 이 씨를 준 사람은 이렇게까지 안 커요.
제 거같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 제거 반만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농사를 지실 때 그렇습니다. 내 토양의 성질을 먼저 알고 난 다음에 내 땅을 먼저 만드십시오. 만드셔서 뿌리가 좋게, 이렇게 보시면은 잎이 좋게. 이게 약 한번 난친 거예요, 지금. 가을에 병안 와요. 그냥 그대로 냅둔 거예요. 녹이 뭐 살충제는 지금 줬어요. 살충제는 줬는데 병 절대 안 옵니다. 자, 일교차가 심한 봄철, 봄에서 여름 가는 그런 때, 그러니까 밤, 낮 기온이 온도차가 많이 심할 때 녹음병 그때가 많이 오는데 절대 안 와요. 그래서 잎을 키우고 줄기를 튼튼하게 그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봄에 오이를 따 잡수고요. 따 잡수시고 내가 가을까지 오이 모종을 끌고 갈수 없다 하면은 심으세요. 지금 여기 오 하나 있네. 지금 어디 있을 건데.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그때 여기서 제가 잘랐던 거잖아요. 여름에 그 봄에 그 이거 뭐죠? 비료 영양제 과다일 때그 실험하면 잘랐던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것도 달렸는데 좀안 땄어요. 그냥 지난번에 우리 구독자님 오셔가지고 제가 챙겨드렸죠. 누가고기 그때 챙겨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도 지금 달렸어. 어디에 싱싱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래건조도 있는데 이거 스탠드야. 여러분들도 내년에 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이거. 빨래건조대 몇개 주워다가. 무지하게 크잖아, 우이. 많이 심지 말고요. 한 대포기. 대포기 갖고 자신이 없으면은 한 10포기 심으셔가지고 많이 따시면 좀 옆집 좀 나눠주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오늘 가을 오이 재배하는 거 특별한 내용 없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들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면은 어려운 것도 없고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